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장미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만개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의 이름을 딴 마리아 칼라스, 노란색의 넝쿨장미 골드바니 등 제각각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뽐내는 293종류 3만여 그루의 장미꽃이 장미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대공원 장미원에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축제인 2014 장미원 산책이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대공원 장미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 정원인데요. 현재 장미원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미원 산책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장미축제에서는 치유를 주제로 한 7개의 코스와 힐링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정원 곳곳에 전시된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 그림과 시를 감상하며 장미향 가득한 오솔길을 거닐어 봅니다. 장미공원 분수대 앞에서는 즉석 연주회도 열렸습니다. 누구나 직접 연주자가 돼 꽃과 함께 음악도 즐길 수 있도록 피아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장미를 보러 왔는데 이렇게 막 꽃들이 있는 데서 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책 쉼터도 생겼습니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250여 권의 책을 구비해 관람객들이 바로 빌려서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캠핑을 나온 듯 편안한 의자에 앉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여유를 만끽하며 책 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새가 어디 있어? 여기서? 참새 찾아봐. 오늘 휴일을 맞아서 이게 공원에 나왔는데 날씨도 좋고 장미꽃 구경도 많이 했는데요. 마침 이동 도서관에 있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랑 오게 됐는데 장미도 많아서 기분도 좋고 오늘 날씨도 좋아서 바람도 많이 부는데 같이 책도 읽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공놀이와 마술 공연은 물론 장미 비누와 향초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장미원을 산책하며 남긴 추억들로 참가하는 사진 공모전과 그림 그리기 대회도 축제 기간 동안 함께 열립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이쁘고 어떤 조각 같은 상이라든가 뜨문뜨문 시를 읽을 수 있는 그 현판 같은 게 너무 좋았어요. 꽃을 보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꽃처럼 예쁘게 살고 싶어요. 서울대공원 장미원 산책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가족 연인과 함께 장미 가득한 꽃밭에서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